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쇼핑을 함께 살펴볼 시간이에요. 뭔가 제가 계속 추천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쇼핑을 보고 저도 구매하고 여러분들의 쇼핑이 궁금한 저랍니다. 자, 그럼 저희 구독자님들의 쇼핑 리스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분은 수디님이세요. 수디님께서는 정말 큰 손이시기는 해요. 아스토플렉스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추천했던 요 아이 있죠? 빔플렉스 제품을 무려 두 개나 구매하시고 컨트리플렉스까지 구매하셨습니다. 물론 브렉시트인 거를 깜빡하시고 영국에서 구매를 하셔서 관세까지 폭탄하셔서 거의 정가 주고 사셨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거 특히나 요 컬러는 또 없는 컬러거든요, 국내에. 아주 저는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자 내 발이 조금만 더 컸어도 내가 신는데 여자 사이즈를 안 만들거든요. 어머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약간 산장 느낌. 그 느낌 뭔지 알죠? 나만의 산장 보이.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그런 느낌을 수디님께서 내주시는데 위에서 봐도 귀여워. 앞에서 봐도 귀여워. 아 그래요, 저 앙증맞은 쉐입이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그 귀염뽀짝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남성미를 잃지 않는 귀염뽀짝함. 아무튼 잘 구매하셨습니다. 수디님 옷장은 제가 탐나네요. 자, 다음은 딴식이님. 딴식님께서는 스페로넷 무스탕 자켓을 사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쭉 봐온 딴식님께서는 되게 좀 미니멀하고 깔끔 단정한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리셨었는데 또 이렇게 남자남자한 무스탕은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하네요. 근데 꿀구매네. 73발인데 35발에 구매를 하셔. 거의 반타작을 내시. 또 이런 맛에 쇼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일. 뭔가 확실히 무스탕은 소화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텐데 무스탕을 소화하시는 분들은 그 남성미 어필이 조금 되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뭔가 조금 여기 델룩이 집 안에서 찍으셔서 그 딴식님만의 그 무드가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따로 이제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드려서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이쁘긴 이쁘네요. 무스탕 분명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딴식님은 구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느님. 하느님께서도 소비력이 굉장하신 분인데요. 내돈내산 세터에 오슬로 셔츠를 구매하셨어요. 오슬로 셔츠는 제가 실물로 봤던 제품인데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피스예요. 코듀로이 셔츠이지만 엄청 막 딱딱 빳빳한 느낌이 아니라서 잘 입으실 분들은 입으실 것 같은데 아 역시 하나 구매 안 하셨어. 두 개 구매하셨어. 특히나 이 터쿠아즈 컬러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했던 컬러인데 잘 구매하셨네요. 모스 그린 컬러. 하느님은 또 뭘 좀 아셔. 단품으로도 입어도 이쁘지만 요래요래 레이어링 했을 때 진짜 이쁜 거거든요. 코듀로이 셔츠가 좀 단단한 느낌도 있고 포근한 느낌도 있어서 겨울철 만약에 셔츠 레이어링을 한다면 코듀로이 셔츠로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갬성지네 하느님. 꿀구매 잘하셨습니다. 요런 아이디어도 좋네요. 이렇게 자켓에다 이렇게 칼라 쏙 빼가지고. 귀엽네, 귀엽네. 다음은 두베스트님. 요거 질렀는데 괜찮나요? 엘모드 거 39,000원대예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 커플템? 공격 중지, 우리 편이다. 난 7만원, 그쪽은 3만원. 현명한 소비 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박주돌님. 애프터프레이 요 니트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던 제품이기는 해요. 요 컬러 말고 저는 보라색으로 보고 있었던 제품인데 두툼한 짜임에 실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엮여 있어서 오묘한 느낌이 나는 요 니트인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에게 단품으로 입으실 때 굉장히 귀염뽀짝뽀짝 하더라고요. 이렇게 넥라인도 두툼하게 들어가가지고 요거 잘 구매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쯤 포인트 니트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꿀구매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워낙 인기 제품이었어가지고. 자, 다음은 한현님. 저희 스토커즈 모토가 현명한 소비잖아요. 정말 현명한 소비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짠돌이의 극한의 가성비 쇼핑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스웨트팬츠 27,000원대, 기모 맨투맨 2만원대, 레이어드 티 두 장에 7,000원대니까 뭐 한 장에 3,500원대 구매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요 착장이 신발을 빼면 5만원. 단돈 5만원으로 이렇게 껄끔 멀끔한 옷을. 현명한 소비 잘하시네요. 제가 좀 보고 배우겠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 다음은 기리님. 기리님께서도 굉장히 한 쇼핑을 하시는 분인데 장갑을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뉴베리 니팅 사슴가죽 핑거리스 장갑. 손 쪽에 있는 이 가죽 패치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뭐야? 강아지 손바닥? 고양이 손바닥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뽀짝뽀짝하더라고요. 심지어 올 나일론으로 사용해줘서 엄청 거친 감은 없고 괜찮다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컬러는 네 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내가 살라고. 이쁘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박스도 귀엽뽀짝하게 오네요. 착샷 있겠지? 착샷 있겠지? 어머 귀여워!
기린님 손이 이쁘시네. ML 사이즈 남자 손 작은 제가 사면 뭘로 해야 될까요? 저 요거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했지? 여러분들도 제 추천을 보고 구매를 하시지만 저도 지금 당장 right now 살 거예요. 자, 실시간으로 구매를 합니다, 여러분. 뉴 베리 니팅. 오, 귀엽다, 귀엽다. 저는 손가락이 핑거리스가 아닌 버전도 있긴 하네. 하지만 또 이제 또 키미는 테크에 되게 자신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 핑거리스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완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쇼핑을 자랑을 해주시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도 꿀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많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기린님 때문에 마이 지갑 오픈! 자, 다음은 찬이님. 찬이님은 굉장히 갬성진 느낌을 많이 풍기시는 저희 구독자님이세요. 자라에서 클로그 하나를 구매를 해주셨는데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서도 자라 슈즈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나름 가성비 제품 이랄 슈즈들이 많아요. 근데 요 클로그 약간 펠트라고 하죠. 부지포 같은 그 털이 이렇게 나와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 클로그인데 너무 귀엽다. 리뷰도 되게 잘해주시는 게 조약돌 같은 컬러감과 쉐입의 제품이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그 말이긴 해. 너무 귀엽네요. 자, 이쯤 돼서는 이제 착샷이 중요하죠. 맞아요. 요렇게 클로그 제품이 밖에 돌아다닐 때 신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컴포트웨어가 인기가 많으면서 요런 클로그 제품도 밖에 두툼한 양말이랑 신고 나가면 또 이쁘더라고요. 그런 무드네요. 특히 이렇게 와이드 롱한 팬츠랑 이렇게 신어줬을 때 그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포착 나온 느낌, 그 산정 바이브가 조금 나거든요? 아무튼 꿀구매 하셨네요. 저도 자라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콩님께서 불프 진짜 맛있는 거 등심 피글로인 3종 세트 삼겹살 목상 항정살 조합 되게 좋다. 인정. 저희가 현명한 소비 쇼핑 토커즈잖아요. 우리 패션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쁘게 포장돼서 오는 느낌. 이건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걸로도 되게 좋겠네요. 맛있게 잘 드셨겠죠? 어머! 이렇게요? 그 고기를 먹으면 몸매가 이렇게 된다는 건가? 자, 그리고 마지막은 세균맨님. 이 정도면 무신사를 삥 뜯은 게 아닐까요? 뜯으신 것 같아요.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핫팩을 파는 줄 몰랐습니다. 핫팩 10개랑 맨즈 타이즈 100원. 아, 근데 우리 세균맨님도 이제 좀 나랑 동년배신가? 다리가 좀 시리신가요? 저도 이제 다리가 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겨울이 오면은 타이즈를 신어야 되는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쇼핑 리스트를 보면서 오, 여러분들은 이런 걸 구매하고 계시구나 라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쇼핑을 보고 따라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아주 많아요. 현명하지 못한 소비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아무튼 옷을 추천하고 리뷰하는 저지만 여러분들의 쇼핑도 굉장히 궁금하니까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들의 쇼핑 리스트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이거 잘 샀어요! 나랑 커플템!